자, 큐라에서요. 그냥, 자, 이거는 파일을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테스트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프린터에 맞게 하는 거니까. 자, 그냥 요렇게 박스만 가져오시면 돼요. 지금 얘는 엔더2이고요. 엔더2 사이즈인데, 그냥 요거는 뭐, 팅커캐드든 퓨전이든 요렇게 박스만 가지고 와서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레벨링 테스트 할 거에 맞춰서 사이즈를 그냥 요 박스만 가져온 다음에 사이즈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0으로 하면 전체가 다 키워지죠. 그래서 균이랑 크기 조정, 여기 이제 체크가 돼 있는 거를 해제를 하시고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배드에 가장 꽉 채우게 할수 있는 거. 150, 150, 그다음에 Z는 뭐 여러분이 사용하는 레벨링에 맞게 0.2면 0.2, 150, 150, 0.2. 그러면 이렇게 얇은 네모 모델링이 된 거예요. 자, 요 모델링은 그냥 네모를 모델링을 가져와서 크기를 맞춰서 배드에 꽉 차게 하면 되고요. 지금 제가 150, 150을 했는데 스커트나 브림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그 아웃라인에 그림을 더 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스커트 거리가 20이라고 하니까 얘가 지금 출력 못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커트 브림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꺼버리시면 돼요. 빌드 플레이트 부착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얘는 none으로 꺼버리시고, 얘는 이제 여러분이 테스트할 배드에 맞게 꽉 차게 크기 조정하고, XY 크기 조정하고, 높이 조정을 하면 되고요. 그냥 슬라이스해서 미리 보기로 넘어가면, 여기 보면, 자, 가장 바깥쪽이죠. 여기. 가장 바깥쪽 네모를 너무 빨라서 안 보일 텐데 딱세번 그리고 세번 그린 다음에 이제 요 모서리서부터 채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레벨링을 볼 때는 요 가장 바깥쪽이 잘 붙는지 봐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바깥쪽 요벽 라인 수라고 있습니다. 벽 라인 수. 벽 라인 수. 요게 안 보인다. 메뉴에서 요게 안 보인다. 그러면은 여기 설정창 열어서 키세요. 그럼 다 보여요. 그래서 여기 벽 라인 수를 저는 지금 6번으로 했는데 예를 들면 난좀 많이 보고 싶어. 10번으로 합시다. 그래서 슬라이스를 해볼게요. 그러면 요 옆에 지금 요 보이죠? 옆에 네모로 벽을 그리는 게 많아졌죠. 훨씬 더 많아졌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벽 수를 올려서 네모 출력하는 걸쭉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바닥의 채움이 라인이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사선으로 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 움직이면서 라인으로 채우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자, 요 딱지 동심원 이렇게 도는 거. 자, 이렇게 도는 거. 자, 그거는 어딨냐면요. 위아래. 여기 보면 하단 상단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하단 상단 패턴. 여기 하단 상단 패턴을 메뉴를 키면은 여기서 동심원 형태가 나와요. 라인이 아니라 동심원 형태. 자, 동심원 형태로 바꾼 다음에 슬라이스를 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했던 가운데서부터 뿅뿅뿅뿅뿅뿅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이거를 다 출력할 이유는 없어요. 이거 출력해서 어디다 쓰시게요? 기분은 좋아요. 쓸 데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안 출력하셔도 되고 그냥 레벨링 상태만 보고 싶다 하면 요 동심원 형태로 해서 가장 바깥쪽, 요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가장 바깥쪽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한요 정도? 가운데 됐네? 그러면 이제 그냥 출력 꺼버리시면 돼요. 그럼 레벨링 다잘된 겁니다. 나의 완벽한 레벨링을 어디 가서 내 딱지를 자랑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거 쭉다 뽑으시는 거고, 지금 급해 죽겠는데 이거 뽑을 시간이 아니다. 레벨링 맞은 것만 확인하면 된다. 그러면 요 동심원 형태로 해서 가장 외곽 잘 뽑힌 거, 가운데 잘 뽑힌 거, 요것만 확인하고 끝! 하면 돼요. 첫 번째 레이어만 뽑는 거잖아요. 1레이어.
1레이어만 뽑는 거기 때문에 이 프린팅 속도에서 초기 레이어 속도에만 반응을 해요. 이거에만 값을 바꾸면 바뀌거든요. 가장 1번, 1번만 뽑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요 위에 속도 바꾼다고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 초기 레이어 속도, 여기 저는 지금 30으로 정도 해서 지금 15cm, 15cm 요거 딱지 하나 뽑는데 30분 걸립니다.